기법을 씁시다. 나도 오늘, 나도 오늘, 나도 오늘 이렇게도 돼. 물론 나도 오늘 살짝 붙여줘도 나도 오늘 어떤 게 낫습니까? 이어지는 게 더 나. 이어지는 게. 어. 나도 오늘, 나도 오늘 살짝 뭔가 살짝 뛰는 듯 나는 듯. 나도 오늘 누군가의 희망이고 싶다. 누군가의 희망이고 싶다. 이어줘. 누군가의 살짝 살짝 좀 끌어준 듯만 누군가의 희망이고 싶다. 어두운 밤을 이겨낸 누군가의 아침이고 싶다. 누군가의 아침이고 싶다. 누군가의 아침이고 싶다. 그래서 이 한 편의 시만 여러분 잘 아시면은 어떤 시가 와도 좀 두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 기법만 조금 아시면 아주 좋다.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희망. 민연우. 하나, 둘, 셋. 해가 뜬다. 황홀한 빛으로. 하늘정원 높이 올라 세상을 비추고 희망을 비춘다. 나도 오늘 누군가의 희망이고 싶다. 어두운 밤을 이겨낸 누군가의 아침이고 싶다. 아, 좋죠.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고. 이 시만 여러분이 알아도 이제 문학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제목이 일단 이제 희망이잖아요, 희망. 희망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희망적이겠어요? 아주 좀 절망적이겠어요? 희망적이지요, 그러니까. 아, 시인은 무엇을 쓰고 있어요? 희망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데 해를 들고 온 거야. 해, 은유지 하나에 내 메시지를 해에다가 이입시켰어. 이것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기법이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웠을 거예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요 녀석한테 이입을 시킨 거예요. 이걸 은유의 기법이다라고 해요. 은유의 기법. 너 희망 가져. 희망을 가지라니까 긍정적으로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직설적인 기법이야. 응? 네, 직설적인데 은유의 기법을 쓰니까 시는 하나의 은유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유. 응? 그래서 아, 시는 해를 끌어왔구나. 그러면 해의 상징이 참 절망적이니까 희망적입니까? 희망적이니까 이 녀석을 좀 끌어온 거야. 여기다가. 아하. 네, 그런 정도를 알면 좋아지.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그러니까 해가 또 좀 진다. 선셋 할 때는 조금 수그러드는 면도가 해가 좀 뜬다 했잖아요. 야, 지금 기운이 그냥 상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자체가 희망 아닌가 이게? 어? 해가 뜬다. 황홀한 빛깔, 황홀한 빛으로. 야, 이 해를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하잖아요. 막 반짝반짝해. 하늘 정원 높이 올라. 또 이걸 또 강조한다고 그냥 하늘 정원 높이 올라. 그러면 또 이게 또 너무 심파가 돼가지고 안 돼. 네, 그러니까 올리는 듯 마는 듯. 하늘 정원 높이 올라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너무 붙여버리지 말고 살짝 살짝 세상을 비추고 희망을 비춘다. 시는 너무 참 급하게 할 거 없어요. 눌러준다. 눌러줌의 기법이야. 노래도 우리가 날리는 노래 기법이 있고 눌러주는 노래 기법이 있어요. 꽁짜 꽁짜 꽁짜다 짱짱. 약간 누르면서 날려줘야 돼. 응? 예, 비트가 좀 빠른 거는 좀 날려줘야 돼. 짱짱 짜자자자잔 짱짱. 이거는 날려줘야 신바람이 난 거예요. 짠짠 짜자자자 짱. 이건 너무 좀 겁나. 소프트하게 해줘야 될 노래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음악 치유 같은 거를 소프트해야 돼.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소프트하잖아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눌러주는 기법이 이건 눌러주는 기법은 좀 힘이 있고 이제 좀 용맹스럽고 우악스럽죠 응? 네. 배를 저가죠 한 바다 물결 건너죠 변 언덕에 이때는 좀 눌러주는 힘이 있어요 배를 저가죠 한 바다 물결 배가 아니고 없어요 노는 것 같아요 웅장하게 할 때는 좀 눌러주는 거야 성악회에서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쓰여지죠 성악회에서는 자. 네, 한번 이거는 왕람 빛으로 빛으로 준다죠. 나도 오늘 이거 이제 단어니까 끊어주는 것이 맞지 원래. 나도 오늘 한 단어 단어니까. 나도 오늘 누군가 의인데 의 기법 의 발음 매우 중요합니다. 스피치에 있어서 이게 이것은. 아나운서들이 이 공부를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발음 공부를 한 거예요. 명감사들도 그래서 이 발음이 좀 세련돼야 멋있어 보여요. 발음이 세련되다는 건 그냥 아주 그냥 수준이 막 떨어져 버려. 시장 바닥 같아 시장 바닥. 웃어! 웃어라 웃어! 이게 시장 바닥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음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성과 발음이 세련돼야 돼요. 해부람 씨 아세요? 네. 네. 아주 묵직하잖아요. 네? 한국인은 뭐 식단인가 뭐 하죠? 네. 한국의 밥상인가 참 묵직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막. 머리도 그냥 이렇게 하고 하얀 백발 비슷한데 이렇게 하고 한국인의 식당에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 즐겨 먹었지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 즐겨 먹었죠. 이러면 이게 그냥 이게 싸구려가 돼버려. 자, 그래서 음성을 어떻게 고급스럽게 낼 것인가도 우리 웃음 강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은 좀 웃기기 위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유머의 조크를 하는 거니까. 네. 메인 스트림이 참 그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웃음 치료 강사 민용 강사입니다. 메인 스트림이 참 그렇게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싸구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성을 바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의 발음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의자 발음. 네, 자, 미니, 상의, 주의 이렇게 의자가 낱말의 원, 투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나올 때는 이로 발음하는 것을 인정한다. 뭘로 발음한다고요? 이로 발음하는 것. 물론 원음은 의이죠. 의가 맞죠. 원래는 은은 으 플러스 이예요. 이중 모음이 되는 거죠. 자, 의를 빨리 하면 의가 돼. 이게 지금 좀 경상도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요. 이 발음을 우째에서 어찌하여가 어가 잘 안 나니까 우째. 쌀이 잘 안 되니까 살. 네 엄마 어디 갔노? 살 팔러 갔어요. 네, 해보시다. 미니. 상인. 주의. 콱 발음하면 굉장히 세련됐죠. 자, 두 번째 발음입니다. 의미. 의도. 자, 의자가 앞에 와서, 낱말의 앞에 왔다고 했죠. 앞에 왔을 때 의 발음은 원음대로 한다.
원흥에 가깝게 한다. 자, 의미. 의미. 의미가 아니라 의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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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크게 벌리시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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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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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틀렸다. 의도는 앗살이 좀 틀린 거야. 의도. 의도. 이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가 살아있어야 된다. 의도. 의도. 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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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아니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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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음대로 한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낱말이 뒤에 왔을 때, 워드에 뒤에 왔을 때는 이로에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디 가도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목소리하고 네,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야. 메시지. 센텐스죠. 문장력이요. 문장력. 메시지의 문장력. 자, 나의 초보. 우리의 사랑. 야, 멋진 얘기 나왔네. 누구의 노래죠? 최진희 씨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미로. 아, 아시나요? 사랑의 미로. 야, 마이크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 1번 유형 나왔고, 2번 유형 나왔고, 세 번째 유형이 지금 나왔어요. 소유격으로 왔다, 이럴 때. 조사로 온 거야, 이때 이렇게. 소유격 조사로 왔을 때는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이냐. 나의 조국입니다. 원래 나의 조국이 때로 나의가 들어가죠. 나의 조국, 우리의 사랑, 사랑의 이로가 맞아요. 그러나 발음하기가 쉽지 않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나애로 발음하는 걸 인정한다. 나애로 발음하는 걸 인정한다. 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조국, 나의 조국,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아, 그럼 똑 떨어지잖아. 시를 읽을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자, 누군가, 예. 뭘로 발음해야 돼, 여기? 예. 예. 누군가의, 누군가의. 예. 발음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의. 아. 세 번째 지금 유형에 속하죠? 예. 여기에 속하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애가 돼야지. 예. 예. 그래서 누군가의 희망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 누군가의 희망이고 싶다. 여기도 나오네. 누군가의 아침인데 누군가의 아침이고 싶다. 누군가의 아침이고 싶다. 십따로 발음나죠? 십따로 발음나, 십따. 십따로 발음나, 십따. 누군가의 아침이고 십따. 십따로 센 발음이라는 거, 십따. 십따, 십따. 발음하는 거, 십따. 자, 이 발음 기법 꼭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 좋아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발음을. 호체 말지. 호체 말. 야, 헷갈려 그래 지금.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발음을. 호체 말. 호체 말. 이게 지금 한국인의 좀 95%가 틀려요. 예. 이 발음은. 서울대 나와도 몰라 이 발음. 예. 예 같은. 예 같은. 그러니까. 예죠 여기도 소유격이죠 지금. 예. 소유격을 봤잖아. 조사로 온 건 맞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은 고, 채, 채 말입니다. 네, 따라하셨다.
꽃의 말. 그래서 연음 법칙. 이 뒤에 조사가 모음이죠, 이거는. 모음이 올 때는 자음이 이쪽으로 올라붙는다, 연결된다, 그래서 연음 법칙, 그러죠. 연음 법칙이다. 연음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연음. 음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음이. 그래서 연음. 연음 법칙이다. 네, 그러면 자, 이 발음도 많이 이제 풀리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이 발음 어떻게 나죠다? 의미는 다르죠. 명사죠, 지금 명사. 이름을 나타낸 말을 명사라고 한다. 뭘 나타낸 말이요? 이름을 나타낸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선풍지 명사지. 요거 뭐라고 하죠? 매집 명사지. 민영우 명사지. 사람 이름도 다 명사지. 이름을 나타낸 말을 명사라고 해요. 명사. 뭐죠, 그럼? 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앤 칠판. 명사죠. 네 번은? 지우개. 기우개, 명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써야 될 텐데, 쓰려면은 이름을 붙여줘야 돼. 네. 그래야 사람이 헷갈리잖아. 야, 쓰레기통 가자. 이름을 안 붙여놓으면, 뭐요? 아, 그래서 사람은 물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는 거야. 회사를 세우고, 이름을 뭘로 세울까 그래. 세리 김밥 할까? 무슨 민영욱 김밥? 아니, 맛있는 김밥? 모든 것은 이름 짓기야. 하하. 시를 쓰고도 이름을 붙여야 돼. 이 시를 뭐라고 할까? 네, 그것을 시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제목이라고 한다. 시의 이름은. 아하, 시의 이름은 제목이라고 하는구나. 제목. 모든 이름은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으뜸이다. 하버드대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줄 아는 뇌를 갖는 것은 very very important하고 very very smart한 일이야. 수학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 이름을 몰라봐. 사회생활이 안 돼. 잠깐만. 이래봐요. 상당히 기분 나쁘지 벌써. 내가 자식 이름이 있는데 자식. 어이가 이게 제 신놈 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만나면 이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이런 노력을 해본 적 있는가? 이 노력을 안 해봤다면 사회생활에 거의 비적응자이다. 아니면 에고이스트,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은 벌써 딱 명함 주면서 아! 민영욱 원장님이시군요. 벌써 탁 나옵니다. 이게 영업이고 이게 릴레이션이요. 아, 민영욱 원장님이시군요. 아이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원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훅 들어, 가슴을 한대. 무엇이라 괜찮을까? 명함 드렸잖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식이 뭐야, 이거. 이 자식은 이름에 관심이 없어. 여기는 명업의 빵점이야. 왜 명업을 줘? 이름 기억해달라는 거야. 이름 불러달라는 거야. 맞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이름을 안 부르게 계속 뭐 남이 찍어놓은 거냐. 사진만 갖다 올려. 너무나 형식적이잖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아야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기법만 지금부터라도 안다면은
수희 아저씨한테도 어이 수희 아저씨보다도 이름이 있다면 아유 저 민영욱 수희 아저씨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좀 존중감이 좀 살아나지요. 이봐요 저기 전비 아저씨 아주 기분 나쁘죠 그냥 뭐 누군가의 그분도 아버지 아니야 누군가의 아빠인데 자 그렇다 보니 명강사가 되려면 이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저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외톨이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외톨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말이 잘 안 되고 뇌가 죽어요. 외톨이 생활을 합니다. 뇌도 우울해져. 그렇지. 우울해지니까 뇌 바로 좀 전두엽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지. 사람 만나니까 이 양반 뭐 아이컨택 눈도 좀 못 쳐다보게 되는 게 민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고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떠져요. 아하 뇌가 위축되는구나. 아하. 근데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이름 기억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좀 외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했더니 아 내가 외톨이 생활이었구나. 아 그때 뇌가 망가졌구나. 이름 기억하는 센스가 망가졌는 거야. 센서가.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때 놀아본 사람들이 비교적 이름 기억을 빨리 해요. 놀아봤으니까 순이야 영이야 놀자 이따 빨리 와 거기 놀이터로 왔으냐? 영이 알았지? 우리끼리 영이, 순이, 철수 넷이 노는 거다. 얘들은 벌써 이름을 불러. 아하, 그래서 노는 아이들이 영업력이 좋고 이름 기억이 좋고 릴레이션이 참 좋은 거다. 이 양반한테 뭐라고 내가 좀 다가가야 될까를 놀 때 벌써 아는 거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할까? 영이야 이리 와봐. 벌써 이때 알았어 얘들은. 유치원 때 이리 와봐 영이야 우리 이따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영이야 벌써 이름 기여는 뇌가 여기에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혼자 키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야. 뇌가 고독해져. 너무나 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누가 옆에 있으면 불편해. 불편해가지고 뭘 하게 되니까 싱글이 되어요. 요즘 20대들이 왜 싱글을 원합니까? 명목상은 뭐 직장이 불안하고 뭐 아파트도 없고 그건 명목상이야. 함께 이렇게 좀 더불어 사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이세요. 함께 있는 것이 좀 불편한 거야. 나 혼자 스마트폰 잘 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 있으니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고 나 혼자 좀 신나 좀 근데 누가 너뭐 하냐? 아니 뭐 하기는 그냥 있어요 그냥. 어? 이러다 보니까 누가 있으면 불편해 이게. 나 혼자 신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에이, 세상 이렇게 경험자 지네.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죠, 빛. 명사일 때는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명사일 때는 외자일 때는 소리로서는 의미를 좀 구분할 수가 없어. 머리 빛도 빛이요. 햇빛도 빛이요. 그게 빛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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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 이렇게 빌린 것도 좀 빛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왔을 때는 발음이 확 달라져요. 조사가 왔을 때는 시 비시가 되죠. 비지치 비 요 발음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비치 아 이렇게 된다. 비시 비지 비치 나는 이번 달에 비지 200만 원입니다. 빚이 200만 원입니다.
시로 발음하는데 이 발음이 사실 맞는 말인데. 야,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발음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발음 오늘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뜨지는 발음. 이 발음. 칠 산다. 이 발음이 나와야 되겠죠. 네, 해볼까요? 시작. 칠 산다. 아, 이렇게 이 발음을 해줘도 굉장히 세련되거든요. 굉장히.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얘를 많이 또 실수하는 발음이 이빨 그러는데 이게 좀 조금 쉽게 보여. 그냥 우리가 물론 넓은 의미로 이 이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동물 이빨을 이빨이라고 한다. 사람 이빨은 이를 내도 돼. 이 내지는 치아. 이렇게 한 게 좋아. 이렇게 참 세련돼. 사람 이빨 좀 두 개 봅시다 그러지 말고 이 또는 치아. 이 또는 치아. 아, 이렇게 되면 아주 세련돼 보이신다. 선생님, 네. 저기 비세 추억할 때, 네. 그 비세 의가 뒤로 왔을 때, 네. 그 애라고 아까 소유적 조사로 올 때, 네. 애라고 발음한다고 하셨는데, 애라고 한다고 했죠? 네. 어, 그러니까 애라고 했으니까 새라고 해야 될 거 되겠어. 새. 비세. 그다음에 부채. 네. 맞아 볼게. 어, 거의. 이렇게. 네. 애가 맞는 거. 뭐 여기 맞겠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자, 요 발음. 네. 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끝을 잡고 연예인도 성우들도 가끔 틀리더라고 이 발음. 성우들도 끝을 잡고 끝을 잡고 많은 분들이 끝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끝을 잡고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끝을 잡고 네, 그럼 이제 예전에는 웁니다라고 썼는데 요즘은 씁니다라고 씁니다. 어느 화장실에 가면은 50, 15, 15 요렇게 지금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요건 헷갈려 지금 이 심플한 말인데 5가 맞나요? 요가 맞나요? 5요 요. 요. 요? 이상하세요? 확실하죠? 헌법 재판소 갑니다, 지금. 네. 오가 맞습니다. 시오가 돼요, 시오. 시오, 세요. 세요. 외워버리세요. 세요가 되고, 세요, 시오. 시오, 세요. 시오, 자, 세요, 시작. 시오, 세요. 세요, 세는 요, 시는 오. 시오, 세요. 깜빡깜빡이네. 아, 그래, 깜빡깜빡이 보내네, 지금. 네. 시오,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니까 요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네, 건강하세요.
하십시오. 자, 이 발음도 많이 틀리는 발음이죠. 니을로 발음할 것이냐, 기읍스로 발음할 것이냐. 니을. 니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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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고. 외자일정이 똑같습니다. 흑, 흑이야. 흑, 흑. 똑같아. 명사지부터 흑, 흑. 똑같은데, 이거는, 에, 시골 흑이고, 요거는 어둡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조사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흑, 기가 되죠. 아, 잘하시네. 또, 이쪽은 흙이 기가 되네요. 그래서, 흑이 흙이. 흙이 흙이 이렇게 바뀌더라. 어? 요거는 울타. 네. 미을 발음인 북구. 요거는 올라가서 센 발음이 난다. 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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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발음은 밝고 밝고 밝고. 요 발음은 예외적으로 요 발음이 납니다. 예외적이니까 외워버려야 돼요. 이 발음이다. 밝고, 난 밝고 이렇게 했는데 밝고. 사뿐히 지려 밝고 하셔도. 아, 그렇죠. 아, 좋아요. 자, 미을 기역 발음인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을로 발음하니까 기역수로 발음할까. 참 이게 좀 우리말인데 헷갈립니다. 이 발음은 막수로 납니다. 어, 많이 하시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취직 받으셨죠, 아까 그거? 아니, 그거. 취직 못 받으신 거. 신이신가? 감사합니다. 이때는 잡습니다. 자, 막습니다. 막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막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막습니다. 네, 이렇게 막습니다로 씁니다. 말씁니다 같은데 막습니다로 씁니다. 막습니다. 맑아요 할 때는 말 맑아요. 니을 기읍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번에 화음이 같고 모음이 왔단 말이죠. 모음이 올 때는 좀 쉽다. 아까처럼 연음이 되니까 연음이 되니까 열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연음 법칙이라고 했죠. 열분. 오음이 올 때는 좀 쉽다 그랬습니다. 오음이 올 때는. 자, 그래서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데 신경을 써라. 이름 기억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 성공 확률이 30%가 향상된다. 네, 그래서 아들, 딸내미들한테도 수학, 영어 문제 하나도 푸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사람 이름 기억하는 연습, 이름 기억의 뇌를 만들어라.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름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라, 너. 이것만 하게 되면은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유리해요. 아주 유리하고, 사람 성격을 알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선점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만큼 내가 이상락 선생님하고 뭔가 영업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뭐 싸움을 하든 내가 벌써 너를 알고 있다가 좀 돼버린 거야. 야, 상락아, 너 말 참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훅 들어가 버려, 이렇게. 응? 상락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벌써
내가 위에 서버려. 이 사람 위에 서버리는 거야. 응? 야, 그런 효과가 생겼죠.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김정인과. 이름들 몰라요? 이경희정, 이경희정. 지금 10주가 참 다 내가 이말이 자, 오늘 시간 좀 없습니다만 한번 자 3분 스피치 한번 하고 내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라는 게 왜 3분이냐, 무슨 이게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가?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보니까 1분은 너무 짧고 한 5분은 좀 길고 한 3분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룹 스피치 훈련할 때 3분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3분 정도가 좀 적당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스피치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스피치 할 때도 주제가 있어야 돼. 말을 할 때는, 시를 쓸 때는 말할 때는 제목이 있어야 되고, 스피치 할 때는 주제가 있더라. 말의 주제. 네, 그렇죠? 말의 주제. 그러면은 나의 자랑거리. 이때도 이제 세게 발음이 나죠? 뭘로 발음이 나죠? 꺼. 네, 세게 발음이 나죠. 거리. 여기 나왔네. 나의인데 나예로 발음한다. 나의 또는 나의. 네, 여러분. 또는 내가 하는 운동. 웃음과 스피치. 스피치를, 스피치 과정을 수강하고, 느낀 점. 느낀 점. 웃음과 스피치 과정을 수강하고, 느낀 점. 느낀 점. 웃음과 스피치 과정을.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3분 동안 한번 이 얘기를 해보는 스피치 실습 시간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 3분이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글쎄, 자랑 제가 생각해봐도 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만 한 얘기야. 3분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면 쑥 들어라. 무엇을 내가 말할 것인가 쑥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좋아요. 두 가지 정도나 세 가지 정도를 딱 했을 때 사람한테는 임팩트 있게 딱 들어와. 네. 됐죠. 세 가지 저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늘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말에 신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남들이 원사가 좋다, 언변이 좋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어마어마한 장점, 어드밴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말에 약간 그런 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는 술을 그래서 없어서 못 먹지. 그래서 저는 이것 안에 먹는 기쁨이고 또 못 먹는 것보다는 먹어서 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늘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술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자랑거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또 누가 싶을까? 3분이에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상각입니다.
하는 첫째 대목인 내 자랑을 통해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첫째, 저는 젊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항상 한 곳을, 한 우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은 봉사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40개 단체의 수요 과정과 각 그 많은 비공식 조직을 회장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야.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리고 지금 봉사의 길은 지금 우 선생님이 김정우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웃음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공원이든 아니면 국민보험공단이든 각 복지관, 웃음치료사, 뇌체조, 안전호흡, 명상, 이게 다양하게 여기 오는 이유도 뭔가 지금 내가 강의할 뿌리가 뭐가 없나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 웃음, 또 우리 나름대로 건강, 자 어떤 지금 장수세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뭔가 내가 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누가 싶은 또 이 마리나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보시든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리나고 제가 또 전번에 일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그 한 40년 동안 아침에 운동을 항상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 건강하다는 걸 또 자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우는 걸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애들을 잘 키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세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저쪽에 또 여의대에서 오신 또 서우석 선생님. 아니라 밖에는 빨리 오셔요. 빨리 오세요. 선생님 좀 집에 주세요. 빨리 오세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 무조건. 안녕하세요. 도희숙입니다. 자랑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저도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일단 아침 한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그 일찍 일어나서 뭐 하여튼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 규칙적인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명품 웃음치료 학교에 오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이게 막 어디에 들어온 것 같은 너무 기쁘고 천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때다. 여러분 너무 좋고 또 우리 민영 교수님 이렇게 시 한 소를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주위에서도 이렇게 막 너무 자랑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변하고 싶어서 사실은 저는 이게 도전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야, 우리가 좀 진짜 스피치 하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4시 일어나네. 새벽 4시에. 우와. 대단하시다. 아침 형이 진짜 좋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6시도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또 저기, 예수 씨든가? 응. 아니, 처음 하나에 보니까. 저는 내가 하는 운동 두 번째. 저는, 45살 때부터 하루에 10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는 홈트, 네. 그 이제 유로밴드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운동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제 체력이었는데 체력도 좋아져서 그 체력 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재봤더니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1등급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막내부터는 마라톤을 도전해가지고 어머나. 네, 제가 예전에는 오래 달리기를 정말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어플을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됐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마라톤에 5번 출전을 해서 예, 완주를 해서 10km하고 하프, 아직은 이제 40.15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어쨌든 도전을 나중에 입으려고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달리기보다는 걷기 위주로 많이 해서 요즘 이제 만보 걷기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일단은 운동 다 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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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동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한 살부터 하루에 10분씩 운동하기로 했다. 야.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한국인 중에 누가 41살에 전 그런 좀 깨달음을 얻겠어요. 이게 바로 좀 깨달음이에요. 아하, 41살에 나는 60분이 아니라 10분. 그렇잖아요. 쉽게 어프로치를 해야지. 오늘부터 1시간 반. 누가 1시간 반이야. 참이라고 못해. 야, 10분 동안 한다는 게 참. 웃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내가, 예! 매일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30초만 웃겠다. 이것만 해도 좋아요. 목욕, 샤워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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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30초만 웃는 것도 좋고, 또 조금 열받았을 때, 열받았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도 이게, 싹 바뀌어요. 싹 바뀐 격 부럽기도 좋고, 손뼉 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혀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손뼉도 앞뒤로 치는 게 좋아요. 앞뒤로. 앞뒤로. 곤지곤지 하듯이, 이쪽 개통이 위장 배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 소화가 좋아져.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치고 손끝 박수, 여기가 혈자리들이 많이 미세, 모세 혈관 자리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 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은 누구였죠? 지정 씨.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요미로 유명한 유희정입니다. 네, 제가 이 스피치, 명품 스피치와 웃음 치료 과정을 배우고 느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미 이제 자격증은 한 제가 그동안 자격증 받은 것만 해도 한 30개 이상 받았는데요. 많이 받으셨네. 예, 배우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늘 이제 배우고자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데요. 예, 이번 송실대 너무 교수님들 강의 좋았고요. 예, 매시간 행복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되어서 예, 제가 너무 또 이렇게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 전도사, 웃음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 생겼습니다. 와, 오! 야, 대단하십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좀 더 힘 있게 말해야 되겠어요. 조그맣게 말해야 되겠어요. 힘 있게 말해야 되니까. 마스크 없을 때하고 마스크 썼을 때하고 좀 더 힘 있게 말해줘라 하는 거죠. 어? 자, 우리 또 선아 총무님, 선아 씨. 선아. 저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부르기 비타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시면은
그 힘이 없는 거를 힘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정말 비타민 역할을 하는 건가? 라고 했더니 권사님 진짜 맞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실에 와서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걸 실천 못한 게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먼저 남편과 자녀들이 일어나면은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한테는 잘 잤어 메리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잘 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셔요. 그러면 메리한테는 왜 이렇게 상냥하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도 잘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키가 크니까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이제 인사하는 애가 있고 인사 안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잤니? 라고 하면은 애들 좀 장난하는 애가 있어요. 좀 외국에서는 하면 손가락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하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지만은 그 애가 이제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았어 너 많이 먹어 엄마를 안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와서 배운 게 송실에서 와서 배운 게 인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침에 가족에게 누가 먼저가 아닌 엄마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침에 스마일 하자 우리 아침에 웃으면은 어떤 그 짜증 낼 것도 웃었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단다.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하루를 잘 지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엄마 역할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실 다닌 거는 아직 비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격증 나오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니네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밝게 웃었으면 좋겠다. 웃는 자에게 침을 못 뱉는 것처럼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자 라고 이렇게 다음에 해주려고 합니다. 송실이 와서 능력도 신청해서 많이 배우고 제가 말이 빨라요. 근데 말 빠른 것도 약간 슬로우슬로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가 있다는 게 행복이고 감사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선화총무님은 아까 말씀대로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 어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언어 뇌가 좋다. 그 다음 또 딜레이션 능력의 뇌도 좋아요. 우리 카톡방이나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능력이에요. 이게. 딜레이션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교성 없다. 그렇죠? 딜레이션 없다는 거는 PR이라는 것이 바로 퍼블릭 릴레이션의 약자잖아요. PR. 상대방들과 바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바로 PR이라고 해요. Public Relationship. 로스앤젤레스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티가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엔젤 천사라는 뜻이에요. 이름에다 바로 지명에다 이렇게 좀 써놨잖아요. 그냥 그런 게 이 시를 좀 올 때마다 우리는 야 나는 참 천사가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예쁜 이름을 숨기지 말고 좀 불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I am happy virus 라고 불러야지. 웃음 천사님 아이 쑥스러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괜히 그냥 좀 누가 저 식사 좀 사준다. 아이 됐어요 됐어요 뭐. 이러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줘야지. 속으로 할 것 같으면서 괜히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의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겸양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다. 요즘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솔직한 임팩트가 더 아름다워요. 네, 오늘 저 선생님하고 상담도 할 겸 식사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솔직한 좀 프로포즈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혹시 시간이 많이 바쁘시죠? 아니,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농경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농경시대 화법은 슬로우리에요. 시간을 뭐 10분 단위로 안 재요.
한나절로 시간을 이렇게 좀 측정하다 보니까, 어이, 민대감님, 이따가 해를 음력해 봅시다. 이게 농경사의 화법이에요. 몇이란 말도 안 해요. 이따가 해 넘어갈 때 봅시다. 그럼 대충 그때 봐, 그냥. 뭐 30분 기다리든, 1시간 기다리든. 이건 농경사의 화법이에요. 요즘의 화법은 5분 단위로 말을 해줘야 돼요. 15분에 뵙겠습니다. 15분에 3번 출구 앞에서 뵙겠습니다. 아, 제가 5분 정도 늦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조금 늦겠습니다. 이런 농경사의 화법을 쓰고 있어. 그러면 아니, 조금 늦는다는 게 그럼 얼마나 늦는다는 거야? 이거 환장할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화법을 써서는 곤란하다. 이제 화법은 5분 단위로 말을 해줘야 된다. 네, 그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를 위해서도 그래요. 상대를 위해서도. 아, 제가 지금 많이 밀립니다. 20분 정도 늦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어, 조금 늦겠네. 어, 거기 있어 그냥. 그러다가 20분 동안 서 있어야 돼.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거 계속 뚜리고 나게 돼. 이거 미쳐버릴 일이야. 맞아요. 그 여러분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항상 내 시간도 소중하듯이 상대방 시간도 소중하다. 5분 단위로 말을 해. 맞습니다. 네. 35분쯤 제가 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10분 정도 늦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다면 늦을 수 있어요. 늦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늦는데 늦는다는 화법을 얘기해 주라는 거야. 미리 그것도. 아, 미리 내가 늦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 저기 영미 선생님. 예.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마지막 잠깐만. 준비가 안녕하십니까, 이영미입니다. 저는 딱히 뭐 자랑할 거리는 사실 없는데 자랑하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음식점을 한 15년을 했는데 저희가 좀 사람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항상 보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가는 느낌이다.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늘어져서 기운 없이 있다가, 아, 이 여사한테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나겠다. 그 얼굴 보면 기운이 나겠다. 이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 왜냐면 제가 항상 그 친절이 좀, 저는 좀 과잉 친절일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 어른들한테는 그 과잉 친절이 사실 과잉 친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은 뭐, 아, 이거 뭐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사실 보살핌을 요즘 어른들은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셔서라도, 세상에 너무, 항상 건강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건강적으로 많은 그 조미료도 전혀 안 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마음으로 만들고 하면서도 이분한테, 아, 건강이, 이것을 드시고 건강해야 해 하면서 10그릇, 10그릇, 100그릇, 100그릇,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드리고 갖다 놓을 때도 거기에 표정이 있거든요. 아. 휙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아주 기분 나빠. 맛있게 드세요. 갖다가 진짜 마음으로 놓거든. 이걸 진짜 맛있게 분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놓거든. 근데 그 손길을 다 느껴요. 상대방도 누구나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그 저는 제가 이제 강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을 그분들이 나를 대접해주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입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은 아주 이분도 지금 언어의 발란트가 아주 좋으셔 지금. 네.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좋잖아. 네. 야, 그러니까 벌써 좀 세련돼 보이고 힘있어 보이잖아. 이 어머님한테 누가, 미안합니다만은 식당했던 분이다 라고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언어가 주는 임팩트와 힘이,
소위 아우라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머님은 벌써 강사님 같아 벌써. 나오는 힘에서부터 소리가 아주 참 아주 야무져 소리가. 이 근육으로 말하면 아주 탕탕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소리가! 지나가는 변수가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한 14년 근무했습니다. 아유, 식당하다 참 죽을 뻔했어요. 하도 썰다 보니까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하도 참 죽을 뻔했는데 야, 참 지금 그만두고라니까 세상 피로 죽겠어요. 아유. 이 화법하고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음식을 제가 좀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르신들한테 갖다 줄 때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나는 감동받아서 써놨네 여기다가. 네. 이것만 우리 저 식당 하시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이것만 지켜도 매출이 벌써 20%는 올라갈 거야. 이것만 지켜도. 미운 안 치죠? 저는 안 치죠. 당연하죠. 이것만 지켜도. 건강하게 훨씬 더 노력.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봐요 그럼. 뭘 봐요? 네, 수고들 많이 하죠. 그렇게 항상 시간을 5분 단위, 10분 단위 정도로는 나를 해줘야 되겠다. 네, 제가 10분 정도 늦겠습니다. 20분 정도 늦겠습니다. 3시 3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을 명확하게 해주자. 그래서 멋진 소통이라는 것은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죠. 상대방. 네, 지금 어디쯤이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쪽에서 왼쪽으로 한 20m 정도 이렇게 올라가셔서 바라보시면은 숭실대학교 도서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상대방 위주로. 아, 지금 어디 쪽에서 오신지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냥요? 쭉 따라서 오시면 있어요. 아, 그냥 쭉 오세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쭉 오는 건가? 워킹으로 오십니까? 네. 운전해서 오십니까? 아, 운전하시면요, 내비에다가 이렇게 찍으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여튼, 숭실대학은 다 아니다. 그냥 아니다. 거기 와서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의 언어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